이전까지의 파격수단은 잊어라. 자,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 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환영해 주셔서 제가 놀랐네요. 언제나 환영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좀 이슈이스다 인기를 좀 얻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CJ가 유퀴즈를 상납한 이유가 밝혀졌다. 아, 입니다. 저는 미리 사과드리자면 네. 하나밖에 못 봤어요. 저는 저번 시즌 것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옛날에 당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자였다니 아니야. 아,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거야. 개의치 않는 거죠. 그걸 오늘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오늘부터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김헌식 평론가님이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미디어 혁신위원회 이 얘기가 좀 이슈예요. 그렇습니다. 미디어 혁신위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지었는데 사실 이전에도 뭐 비슷한 냄새는 피웠었어요. 네. 뭐냐면 새로 이제 정부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리 컨텐츠가 인기를 끄니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도 하겠다. 이렇게 냄새를 피웠는데 이번에 이제 미디어 혁신 위원회라는 거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거죠. 아니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맞나요? 사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는 게 사실 독을 가진 거죠. 아, 상당히 많이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문체부에 상응하는 그런 부처를 하나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위원회 제도를 하나 딱 만들더라고요.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독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오늘 차근차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을 보면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 경쟁과 시청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지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어? 되게 웃기잖아요. 신구 미디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바꿔오면은 구 미디어라고 하면은 방송이죠, 방송. 그렇죠. 그렇죠? 방송 중에서도 주로 지상파 방송을 말합니다. 신미디어는 뭐냐? 약간 올드해지긴 했지만 뭐 케이블이라든가 종편 같은 경우도 신미디어예요. 근데 여기에 더 신미디어는 뭐냐면 1인 미디어라든가 유튜브. 뭐 유튜브 같은 그리고 OTT 같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미디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들을 다 방송처럼 대접을 해주겠다 그러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요? 방송의 영향력은요? 이거는 누가 감시하는 거죠? 핵심은 감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감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 가짜뉴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지금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규제를 푸는 거를 제가 딱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더니 허가와 승인을 풀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소유와 겸용의 제한을 풀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광고, 편성, 심의, 규제를 풀겠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방송국 마음대로 돈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게 하겠고 네. 새로 이렇게 출발하는 후발 업체가 지상파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소유 겸용 해제거든요. 아. 예. 그리고 광고, 편성, 심의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게 되면 심의가 약화되면 지금 현재 있는 승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3년에 한 번씩 방송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재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재허가, 재승인.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심의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심의도 그냥 막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정권의 눈치, 뭐 국민의 눈치 하나도 안 볼 수가 있죠. 돈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와, 아니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거대 기업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신구 미디어가 뭐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자본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독식을 하는 게 사실 그들이 네. 말하는 공정 경쟁이에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신생 기업들이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공공 영역에서의 정부의 할 일인데 만약에 이걸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허가와 승인도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러면 결국엔 독과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뭐 CJ E&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아쉬운 게 인터넷 부분이거든요. 모바일 쪽. 예를 들면 이제 SNS를 자체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티빙이라고 하는 이제 OTT를 지금 막 진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키지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이 그리고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게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상 거의 대놓고 티빙을 한국판 넷플릭스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아, CJ의 티빙. 예.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티빙은 한국 그 OTT 중에서 2등 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급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2등으로 올라왔죠. 그게 이제 CJ의 매체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조직적으로 티빙 같은 데를 딱 찍어가지고 밀어주게 되면 넷플릭스랑 경쟁할 수 있게끔 온갖 뭐 여기서 제일 참 제가 보기에 불손해 보이는 게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면 그 세금 혜택도 주겠대요. 아, 그런 식으로 티빙을 띄워주겠다 이거군요.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구린 돈을 제작비로 들어가서 그걸 네. 막 돈 세탁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계에서 나온 거는 이제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세제 혜택을 하고 프랑스도 한 30%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20%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10% 좀 약간 넘는다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런 신미디어이기 때문에 지능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좀 말씀하셨듯이 그걸 어느 한쪽에 편중돼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맞네요. 것이죠. 아.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는 시장이 5천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갖고 뭔가를 펼치면 사실은 OTT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화된 그런 그 전략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글로벌화된 전략을 유통사가 쓰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네. 솔직히 유튜브한테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 그 뭐 맞설 만한 한국식 유튜브 만들겠다는데 지원해준다 그럽니까? 안 하죠. 근데 왜 티빙은, 그러니까 이런 OTT들은 지원해준다 그럴까요? 좀 이상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네. 넷플릭스가 그 글로벌 그 OTT로서 뿌리게 내리게 된 비법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중국에서 넷플릭스를 따라잡겠다고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왜 따라잡지 못합니까? 그거는 심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열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창의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니까 세계 시장에 가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네.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상파의 독점 시대가 있었을 때 제대로 제작비를 주지 않고 나머지를 다 뭐 그냥 PPL로 메꿔라 네. 딴 데 가서 팔아와라 이런 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많은 PPL을 갖다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네. 지리산에서 에그드랍 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줬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드라마에서는 PPL이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고 그래서 터진 거지 네. 유통망이 우리께 있으면 더 터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계획의 음모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뜨니까
넷플릭스 같은 걸 우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업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미디어 혁신위원회까지 만드는 명분까지 이제 줄은 것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창작자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넷플릭스 효과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유 때문에 효과를 보였지만 가장 주요했던 거는 먼저 제작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작비를 먼저 안 주거든요. 안 주고 심지어는 나중에 권리도 자기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먼저도 안 주고 나중에도 안 주고. 나중에도 안 주고 떼먹는 경우도 많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니까 이게 선순환이 안 되죠. 네. 자본이 계속 돌아가야만이 또 혁신적인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국내 시장만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열렸고, 그런 차원에서 뭐 넷플릭스 포함해가지고 뭐 빠진꼴을 만들었던 애플 TV 플러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여러 그 글로벌 OTT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경쟁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제일 힘을 갖는 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역량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국내 무슨 TV인과 같은 OTT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창작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될 거냐? 그걸 가장 먼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거품을 물진 않죠.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마인드. 아. 그러면 뭔가 이거는 옛날식으로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예, 유키지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초대 손님을 초대했을까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옛날 방식. 잠깐 간략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두 분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뭔가 알듯 말듯 하거든요. 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송사 허가 승인을 푼다는 것. 이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허가와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촘촘한 그런 그 규제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솔직히 누구든지, 나도 방송국 한번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답답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은 아예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최소한 자기가 4년 정도는 그 방송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을 일종의 좀 그 어떤 모기업 하나가 다 갖고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공의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그 또 다른 법인화해서 그거를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투자들이 누구 하나가 대주주가 잘 되지 않게끔 잘 그걸 디자인하면서, 그러면서 이 방송 산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허가 요건인데, 이 요건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지금도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영 같은 데가 막 좌지우지하고 SBS를 좌지우지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사주가 마음대로 그 방송을 그 편집권을 약탈한다거나 뭐 또 편성을 통해 가지고 갑질한다거나 인사에 막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송국은 사실은 사기업이 돼버리니까 방송이랑 공공 활동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다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뭐 그리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중간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퇴출시키지도 못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솔직히 퇴출된 방송국은 예전에 방송 통폐합 때가 아니라면 ITV 하나밖에 없는데, 그 ITV는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좀 석연찮은 정치적인 이유로 퇴출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공룡처럼 힘이 세버린, 그 특히나 보도를 너무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보도로부터 생긴 그 독특한 힘이 생긴 종편들을 마땅히 잘못했는데도 퇴출을 못 시켜서 문제인 거지, 이게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사실 그 누가 방송을 소유하냐에 따라 가지고 방송 콘텐츠가 이제 굉장히 왜곡된, 네, 아니면 편중된 콘텐츠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다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을 전담하는 건설업에서 이제 방송국을 소유할 경우에는 되게 건설업에 해가 되는 그런 내용을 안 다뤄. 그렇겠네요. 네. 그 심지어는
그 건설에 관련되고 주고 이제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한 정치인이 있어. 그 정치인에 대해서 보도 기능에서 엄청나게 비위를 막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방송만 보면은 저 엄청 나쁜 녀석이네. 라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보도와 또 여론 호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 그만큼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좀 그냥 K-POP 관점에서 좀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게임 쪽의 회사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K-POP에 진출을 했어. 맞아요. 오. 그래가지고 K-POP 아이돌을 뭐 소속시키고 심지어는 뭐 메타버스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게임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그 성상품화한 육감적이고 막 이렇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K-POP 팬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송의 본질을 모르고 진출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K-POP의 어떤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한 방송사가 그 이제 건설업 하는 그럼 이제 대기업에게 인수됐어요. 예. 딱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 논리로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제작비 절감하라고 그러고 다 쫓아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방송은 수익의 논리로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공영성의 논리도 있는 거고 그 시청자들의 어떤 문화 향유적인 어떤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회사가 만약에 방송에 진출한다. 그럼 결국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뭐 그런 것도 다 침해를 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미 케이블에서는 이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막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케이블 채널들을 막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들 보면 남의 컨텐츠 그냥 다 사다가 그냥 다 메꿔버리고 그리고 광고 지역 광고 따는데 혈안돼 있는. 네, 맞아요. 이런 그 케이블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케이블 채널은 많은데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가와 승인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디어혁신위원회의 또 구조적인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그 산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랑 힘을 똑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끔 구도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신구 미디어를 같이 네, 막나에서 한대잖아. 그럼 방송은 구 미디어만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하위로 들어가 버리겠네요. 그러니까 통신이 여기 엮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미디어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위치에 따라서 네.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원래 그 IT나 방송계에서 화두는 한 뭐 20년 전에는 방송통신융합시대였어요. 맞아요. 방송, 그 다음에 통신이 이제 IT로 돼가니까 이게 두 개 융합을 한단 말이죠. 어느 곳이 방송이고 어느 곳이 IT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방송 통신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OTT가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통신과 방송을 거의 넘어서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학자들은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문체부가 이걸 과연 어떻게 아울러야 될 것이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전혀 다른 이상한 게 나온 거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낸 네. 거예요.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러다 사익만 좀 쫓는 괴물 방송국이 생길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유와 겸용의 제한을 풀겠다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대기업을 위한 것 아닌가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사실 대기업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을 위한 맞춤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해외처럼 디즈니나 타임워너처럼 글로벌한 그런 기업을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몰아주기 시작을 했죠. 물론 뭐 박근혜 정권 때는 약간 뭐 다른 결을 보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 이명박 정권의 재판이 다른 이제 디자인을 이제 갈아 끼우고 재등장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저는 이게 또 제2의 언론 장악이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은 그나마 지상파들이 공공의 어떤 소유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뭐 노조끼리 싸우고 사장을 갖다 누굴 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직 문제였고 그렇지만 그 문제도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진보진영에서 이제
공공의 소유를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함부로 사장 꽂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얼마 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무력화돼요. 예, 겸용까지 제한을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료 케이블 채널을 하고 있는 방송국이 지상파의 지분을 사들여서 지상파를 사실상 먹을 수 있게끔 돼요. 아, 영향력이 그, 거기까지 뻗치는군요. 예, MBC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CJ 같은 경우는 SBS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본력이 되니까. 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방송의 그, 공공성은 아예 사라져버리네요. 사라지죠. 봐봐요. 지금 건설사인 그 태영이 갖고 있는 SBS 때문에 그 건설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부동산 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도들은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온 적이 없는데, CJ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소비 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방송사가 아마, 그 뭐죠? 소비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데랑 막 싸우고, 방송사가. 그리고 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하고도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을 뭐 비일비재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아까 허가 승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제안을 지금 그야말로 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고삐를 그냥 그대로 풀어줘버리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정권을 주게 되면 콘텐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기업에게 불리한 뭐 방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제작을 거의 안 할 거고. 쏙 빠지겠죠. 그 다음에 뭐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고증이 있는데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네. 그럼 이제 논객이라든지 방송인들에 관련돼 가지고 리스트가 네. 충분히 있었다. 저는 사실 CJ를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래서 그 CJ한테서 완전 미운털 받게 됐죠. 아예 얼굴을 뵐 수가 없군요 그쪽에서는. 네. 하여튼 뭐 자랑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아니 워낙 이제 그런 행태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광고 편성 심의 부분인데 여기서는 전문가분들이 약간 시각이 좀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예전과 달리 허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 종편이 거의 모든 그 광고에 대한 규제들을 다 무력화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은 광고에 대한 어떤 규제를 풀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더 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런 거 있죠. TV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저 옷 이쁘네? 그러면 옷을 딱 클릭하면은 그 옷을 바로바로 살 수 있는 방송 드라마에 홈쇼핑이 아예 붙어 있는 이런 광고들도 가능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풀자 그러면 그런 거 도입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또 편성에 관한 어떤 규제를 풀자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자, 종합편성 채널이니까 너희는 보도를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하고 드라마도 최소한 한 편 이상 만들고 예능도 뭐 몇 편 이상 하자. 그리고 교양도 좀 편성을 해라. 이런 걸 하면서 공공성을 획득하자는데 이걸 다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시청률 떨어지는 교양 프로 같은 거 안 하죠? 아예 사라져버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심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와 승인하고 심의는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그 제도인데 심의를 자꾸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우리 시청자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막들이 다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번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한 그 정유라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이 정유라 인터뷰를 사실은 어디서 먼저 했냐면 성재준 TV에서 먼저 네. 했거든요. 성재준 TV는 유명한 사이버 레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우익의 그야말로 그 천병과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곳의 것을 이제 거리낌 없이 건설사가 사주인 그 신문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고 보도를 하는 세상인데 이제는 종편을 넘어서 지상파까지도 그런 보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심의가 없이 뭘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건 거의 가세연을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심의를 풀겠다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풀어버린다, 뭐 심의를 이제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콘텐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PPL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PPL 비중을 아마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높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결국, 오리지널,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가들 작품 써봤자 PPL에 다 공습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상품을 위해서 작품의 내용이 완전히 다 수정이 되는 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맥이 확 끊겨요. 솔직히 네. 말하면. PPL이 나올 때마다. 그렇죠.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더 만약에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훨씬 더 못 볼 거를 많이 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과연 세계적으로 우리 콘텐츠들을 수출할 때 해외 바이어들이 정말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고 문제는 이제 콘텐츠 질, 또 해외 한류 현상까지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저는 좀 무서워진 게, 유퀴즈 습격 사건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 위원회가 이제 생기면 더 그게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거 그렇죠. 겁이 나요. 사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건 징계를 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교묘하게 그걸 이제 피해가죠.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청자 주권,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전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중문화나 방송 콘텐츠도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퀴즈가 런칭은 할 수 있죠. 딱 선을 보이죠. 그런데 그 시청률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형성시키는 거는 시청자들입니다. 만약에 유퀴즈가 그렇게 일반 서민들 혹은 보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거기에 응원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시청률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컨셉에 관련해가지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호응을 해서 시청률이 나오니까 아 여기 출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오염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또 권리를 침해한 것이 네. 만약에 이제 시청자혁신위원회가 생기고 이렇게 광고, 편성, 심의를 다 풀어준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할 거고, 말도 안 되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출연이 비일비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무섭네요. 이러다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의 사주나 임원들이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식 자체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이제는 그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스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알려준 거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라. 자신들의 속내를 속내를 다 드러냈어. 드러낸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아마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우리 제작진들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일부 우리 그 비판이 이제 뭐 사회자 개인한테 막 쏠리고, 또 제작진들 중에서 특히 현장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막 쏠리는 이 현상에 우려를 좀 표하는데, 그건 좀 누가 음모론 아니야? 왜 자꾸 그 사회자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건 누구 작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방패막이로 쓰려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보면은 나의 제작일지라고 하는 거를 유퀴즈 제작진들이 만들어서 냈잖아요. 네. 다 보십시오. 다 보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정말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쁜 꽃밭 하나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힘 있는 거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꽃밭을 누가 거인이에요? 뭐 예. 제가 보기에는 CJ 그 E&M 사장의 거인일 수도 있어요. 완전 뒤바뀐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인이 찾아와서 짓밟아놓고 꽃밭을 망쳐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솔직히 CJ의 제작진들은 상대적으로는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대 CJ E&M의 대표 혹은 경상군 이런 사람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또 약자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CJ의 제작진들이 저렇게 무참히 짓밟히면 피는 상황에, 그럼 그거보다 더 약한 회사의 제작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맘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시청자가 짓밟힌 거예요. 시청자들이 맞아요. 거기 소소한 프로그램 보면서 다른 데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딱 밟아버린 거지.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니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와.
어쨌든 제작진들의 입장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니 뭐 제작진은 제작진 나르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제작진들이 그렇게 말할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제작 저희도 지난번 방송에서 제작진들의 충분한 고충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 논평은 좀 너무 비유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그런 거라도 써야 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독재시대 때는 기자가 기사를 제대로 못 쓰니까 갑자기 시를 막 쓰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것 같아서 난 진짜 눈물 나더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상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장 힘있어요. 소비자들이 정말 방향을 딱 제대로 맞춰갖고 힘만 합해주면 맞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미디어 독재 세상 저희가 한번 막아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저희가 또 광고 얘기도 했었는데 김선수 TV 얼마나 착해요. 우리 흐름 안 끊으려고 맨 마지막에 광고를 그렇죠. 합니다. 꽃밭이죠. 네. 꽃밭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치 시사 문화 평론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요 성수 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 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요. 성수마트 오셔서 신선한 제철 식품도 있고요, 또 간편식, 건강식품, 뭐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있습니다. 천여 개의 상품들 둘러보시고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준서 제품. 이거 요즘 못 구해서 난리예요. 너무 그렇죠. 맛있어요.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있습니다. 네, 성수마트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오늘 CJ가 유퀴즈를 상납한 이유가 밝혀졌다.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목소리)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